미용장님의 환영사가 간단하게 있겠습니다. 예. 대단히 고맙습니다. 엊그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모셨는데 어느새 1년이 돼서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는 짙게 비가 많이 왔는데 금년에는 다소 날씨가 쌀쌀합니다만은 참 좋습니다. 이렇게 많이 바쁘신 시간에 와주셔서 우선 고맙고 대단히 환영합니다.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참 한두 사람이 또 한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감부님들과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 정말 아까 사회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안 그래 우리 위원장님이 이번에 우리 청년문화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뒤에서 밀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또 저기 서울시 의원님들한테는 저는 정말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대표인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. 이렇게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구민들의 문화 질적 향상을 올리고 그리고 향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. 그리고 항상 여기에는 또요 실제 지역에 민간인들이 열일을 채쳐놓고 지금 바닥에서 일을 해주시고 애쓰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. 또 더더욱이 우리 해병 전후에는 항상 우리 지역에 그 치안 문제로 너무 많이 해주시고 또 경찰서에서도 이번에 많이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거보다 더 좋은 전통 문화 행사가 하루 종일 이루어집니다. 더 많이 오셔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내년 올해는 좀 더 여러분을 더 즐겁고 또 저 좋은 어떤 그런 차원 높은 문화 행사를 가지고 뵙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팀으로드가 금년에 참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참 대단히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도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각 단체장이나 또 분회회나 이런 데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많이 즐기시고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또 협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, 김영삼 위원장님의 환영의 말씀 있었습니다. 다음은